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0년 1월 11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입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가 조금 못마땅했습니다. 뭐 한 5개 적중밖에 못 나왔는데, 일단 마지막 경주 메인 승부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한 방에 상황이 좀 날 수 있는 배당이었는데, 7번 다이아몬드 킹, 10번 예스 파워, 7번, 10번, 10번, 7번. 복승식이 60.9배였습니다. 아, 거기 아쉽게 1, 3착으로 오면서, 오늘 마무리가 기가 막히게 될 뻔했는데, 좀 아쉬움이 좀 남았는데요. 자, 오늘 1경주부터 코를 잘 뚫고 갔죠. 네, 2번, 5번, 2번, 5번 주력 한 방으로 5.0배짜리 주력 한 방으로 스파이스 캔디의 5번 해피 시크릿, 2번, 5번 한 방으로 시작했고, 자, 제주 1경주도 뭐 적중이 나오긴 나왔는데 받치기였죠. 1번, 4번 5.0배 받치기로 나왔고, 부산 3경주 6번 퓨처킹을 대가리 놓고 4번 닥터그레이 8.1배 쌍승식 18배 나왔습니다. 거기에 5번 에이스 잭팟의 3복승 17.7배까지 짭짤한 중배당 좀 나왔는데요. 자, 다음 부산 4경주였습니다. 1번 마 마스터벨라, 마스터벨라 거기에 주력 한방 6번 마 진주사랑이었죠. 5.7배짜리 자, 요것도 시원하게 한 방으로 완장으로 갖다 꽂아 먹었고, 네, 그 다음에 부산 구경주에 5번 터치스타맨, 8번 아랍나래 거기에 3복승 3번마 백판짜리 상승대안이 껴들어왔죠. 3.8배 완장으로 때려 먹고 3복승 17.9배 자, 요렇게 먹었는데요. 아무튼 이 메인 승부였던 마지막 경주 10번, 7번 60.9배짜리가 1, 3착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냥 상한감방 나오는 거를 우리 팬 여러분들도 뭐 3복승 엮어서 드셨다는 분들도 몇 분 계셨는데, 아무튼 8번 야, 이 서승훈이 그거 하나 뺐더니 그놈이 고춧가루 뿌려갖고 60.9배가 중간에 끼어버렸습니다. 뭐 아무튼 오늘 금요 경마 영 못마땅했는데, 자, 오늘 토요 경마, 이제 금요 경마 빨리 잊고 토요 경마 조철이 또 폭탄 한번 터뜨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가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 5, 8, 9, 11, 13 2, 5, 8, 9, 11, 13 제주교차는 4경주와 5경주고요.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5경주, 11경주, 13경주. 자, 이렇게 메인이고, 제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 상한가로 한방 때려 먹겠습니다. 자, 뭐 오늘 하여튼 금요 경마가 조금 아쉽게 끝났는데, 토요 경마, 자,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시원하게 오늘 토요 경마 상한가 한방 터뜨릴 테니까, 뭐 잠들 푹 주무시고, 조철하고 내일 만나면 되시겠습니다. 자, 토요 경마 예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보시는 분들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까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금요 경마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유튜브 조철 스타일 채널에 들어오시면 그 커뮤니티라는 데를 클릭을 하시면 조철의 주중에 관심마 항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구독 신청을 하셔야 그게 알람이 가니까 알려지니까 꼭 구독하시고 조철의 추천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월 11일 토요 경마, 자, 오늘 승부처 2경주부터 시작을 한다 그랬는데요. 2, 5, 8, 9, 11, 12 제주교차 4경주, 5경주.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5경주, 11경주, 13경주 제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부터 얼른 들어가야죠.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 국산 육군의 1000m 별정 A형 3세 앞말들 편성인데요. 자, 요거 초구의 홈런 한방 시원하게 지져 먹고 가겠습니다.
아리따리하게 배당판이 뚫리고 있습니다. 2번 샤인파이터, 4번 빅리버, 6번 큐피드 비상, 8번 한센초이스, 외곽에 11번 로드로즈, 12번 플라우드리, 10마까지. 자, 요 중에 2번 샤인파이터, 4번 빅리버, 8번 한센초이스 세 마리가 상대적으로 좀 더 팔리고, 직전에 마방 이적한 다음에 약간의 출주 공백 이후에 나왔던 6번 마 큐피드 비상이 다비드 기수가 다시 한번 고삐를 끌어잡았습니다. 자, 요 중에 한 놈은 꺾어가는, 완전히 꺾어가는 인기마고, 자, 한 놈은 쌍승시까지 노리는 상태가 이빠이 올라온 한 놈. 자, 이번 경주 앞방으로 쌍승시까지 한구라 걸어 먹는데요. 자, 2번 샤인파이터, 4번 빅리버, 6번 큐피드, 8번 한센초이스. 자, 요거 2, 4, 6, 8. 네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완전히 꺾어내면 지금 분명히 승부가 되는 거죠. 한 방으로 완장으로 쌍승시까지 한 방 달라박스 놓고 꽂아 먹을 테니까요. 자, 이번 이 경주는요, 현장에서 배당도 아마 대끼리 배당이 한 대여섯 배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놈도 팔리고 저놈도 팔리고 배당판이 좀 떠있는, 예,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구라 이경주에 때려먹을 수 있겠다. 자,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자, 달러박스 대가리 쌍승시까지 놓고 시원하게 한방 때려먹는다.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예, 현장 계산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가 5경주입니다 예, 국산 5군의 1000m 단거리 핸디캡이고요. 자, 요거 5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자, 여기서 무조건 한구라 찍어 먹고 가시자.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가 한 마리 있기 때문에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 먹기 한 방으로 예측권 20장 갑니다. 자, 이거 9번만 머니챔프죠, 머니챔프. 최근 끈기 보여주고 있고 승군전 맞긴 했습니다만은, 자, 김동균 마방에 박병윤이 2kg 감량 부담까지 덜어냈는데, 자, 안쪽에 1번 원더풀 헤네시, 3번 플라워 로드, 4번 윈블레이드. 자, 이런 애들이 앞선을 지지고 나갈 겁니다, 안쪽에서. 자, 하지만 9번마 머니챔프가 외곽에서 가마치기가 들어가면서 예측권 20장 대가리로 충분히 걸린 거고. 자, 요거 우리 유튜브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하나 또 서비스를 또 드려야죠. 자, 오경주에 아마 대끼리 맞거니 1번마 원더풀 헤네시 용근이, 예, 이 말이 대끼리가 갈 것 같은데. 자, 1번마 원더풀 헤네시 직전에 쥐어짰다 용근이가. 비록 안으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선행받기도 만만치 않죠. 3번 플라워로드, 4번 윈블레이드. 자, 1000m 단거리지만 압박을 받으면 충분히 이거 부러질 수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자, 1번마 원더풀 헤네시는 받치기 아니면 꺾어가는 마필이다. 자, 오늘 메인 승부에 대가리 9번마 머니챔프를 대가리 놓고 예측권 20장 딱 걸린 아나짜리 한 놈이 지금 칼을 갈고 숨어 있는데, 배당이 지금 짭짤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제가 볼 때 한 10배에서 한 15배 사이 나오는 놈, 한 놈. 1번마 원더풀 헤네시가 아니죠. 자, 1번마 원더풀 헤네시는 아마 현장에서 아예 꺾고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오경주가 첫 번째 메인 승부. 조철이 요거 자신있게 한 방. 예, 오늘 금요경마 마지막 메인 승부에서 60배짜리 놓친 거, 요 오경주에서 9번마 머니챔프 놓고 찍어먹기 한 방. 예측권 20장. 벤치 한 대 시원하게 날라갈 테니까. 자, 오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구라 가겠습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장학감방 때려낼 테니까 오경주. 자, 조철하고 한번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승부처 8경주입니다 국산 5군 1700 별정 B형 연령 오픈입니다. 야, 요거 8경주 역시도 5경주 메인 승부란 메인 승부하고 비스꾸리한데요. 강대가리 하나 있죠. 마음에 안 드는 유수만이가 타고 있긴 합니다만은. 자, 2번마 뉴문 워리어입니다. 뉴문 워리어. 자, 이제 1300까지 뛰어봤고 비록 경주거리는 1700으로 늘었습니다만은 뭐 능력상 대가리입니다. 자, 송문길 마방에서 자신하는 마필. 자, 2번마 뉴문 워리어. 자, 요놈은 대가리인데, 뉴문 워리어는 대가리인데.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여러분들께 또 팁을 하나 또 드려야죠.
자, 멀러기수의 1번 마 시티소만입니다. 어? 자, 얘가 또 이빠이 현장에서 데끼리가 한 2.5배 세게 갈 것 같아요. 자, 요거 1번 마 시티소만 제대로 걸렸는데, 자, 바로 옆에 2번 마 뉴먼 워리어가 더 빠르죠. 이거 선행 못 갑니다. 거기에 9번 마 셔던맨 같은 거, 자, 이런 마필들이 빠르고, 이거 안쪽에서 고로시 돼가지고 데끼리 팔리면 그냥 꺾어질 수 있는 마필인데요. 자, 멀로, 안토니오, 바그루니. 자, 세 번 다 입상에 성공을 했다가 직전 경주 바그루니가 타고 4착으로 부러졌죠. 다시 한번 1번 게이트인데 직전하고 비교해서 별로 나아진 모습이 없습니다. 1번 마 시티송암 이빠이 데끼리 팔리는데, 자, 요놈은 꺾고 가는 마필이고, 자, 또 한 마리 뭐 조금 덜 팔릴 것 같습니다. 6번 마 JM 파이터. 자, 요것도 좀 팔리기는 팔리는데, 그죠? 예, 요것도 꺾고 가는 마필입니다. 예, 외곽 차인기가 좀 있는 마필. 자, 요것도 꺾고 가면서, 자, 2번 마 뉴먼 워리어를 놓고 좋아진 놈 하나, 딱 걸린 놈 하나 있습니다. 아, 배당도 짭짜름하게 나올 것 같고, 자, 이번 경주 한구라 찍어 먹을 테니까. 자, 8경주 2번 마 뉴먼 워리어 놓고 짭짤한 중배당으로 한방 제대로 한방 꽂아 먹을 테니까요. 대끼리 팔리는 1번 마 시티송암을 돌려놓고 아나짜리 한방 꽂아놓은 거 시원하게 한방 꽂겠습니다. 자, 8경주 찍어먹기 승부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9경주 오늘 네 번째 승부처 혼합 4군의 1200 핸디캡입니다. 자, 요거 9경주를 제가 이거 메인 승부로 갈라 그러다가, 아, 뒤에 거 두 개가 조금 배당이 더 낮고, 메인 승부처가 더 난 것 같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요거 A급 승부로 가는데, 자, 여기서 20회짜리 한번 완장으로 한번 갖다 조지겠습니다. 자, 이번 9경주 혼합 4군 1200. 자, 이번 경주가 10번 마 글로벌 파티가 아마 대가리가 팔릴 겁니다. 자,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번 9경주 딴 말씀 안 드리고, 자, 10번 마 글로벌 파이터 이혁이가 탔는데 기승기수는 좀 찌뿌둥하지만, 자, 이게 외곽 게이트로 밀렸고, 이거 선행 갑니까? 못 갑니다. 2번 마 파이널 간지노, 3번 신의 열매, 9번 마이티붐, 10번 글로벌 파티, 11번 에이스찬. 자, 이거 10번 마 글로벌 파티하고 같이 비비고 나갈 선행 마필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경주 조철의 주중 관심 마 9번 마 마이티붐도 나왔고, 안쪽에서 선행 지지고 나갈 2번 마 파이널 간지노 있고, 임기현이가 직조로 열심히 가려난 6번 마 배달의 프린스도 있고, 자, 상태 좋고 외곽이지만 멀로 기수의 12번 마 아이언 삭스라는 마필도 있고, 제대로 걸렸습니다. 자, 요 중에는 쌍승시까지 노리는 대가리가 있고, 거기에 붙여먹는 아나짜리 하나 한 20배 나오게 생겼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 결론은 10번 마 글로벌 파티, 외곽 빠가사키끼 있는 놈, 외곽 게이트로 밀린 놈, 부담 중량도 오른 놈, 여러 가지로 10번 마 글로벌 파티가 불안해 보이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9경주, 자, 오늘 달라박 승부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안 팔리는 한 놈, 그 놈이 대가리고, 쌍승시까지 노리는 대가리고, 거기에 붙여서 한구라 딱 붙여갖고 먹는 놈, 자, 10번 마 글로벌 파티에 붙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자, 요거는 잘해야 바치고 가는 마필이고, 자, 10번 마 글로벌 파티를 뒤로 돌려놓고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있으니까요. 자, 9경주 짭짤한 중배당으로 한구라 건져가는 11경주 후반부, 자, 오늘 네 번째 승부처 9경주였고요. 자, 이제 메인승부 후반부, 메인승부 두 개 남았습니다. 자, 국산 4군의 1300 별점 B형으로 열리는, 자, 오늘 11경주입니다. 자, 이거 상한가 무조건 갔습니다. 요거, 자, 11경주 상한가 무조건 갔습니다. 자, 요거 4경주 1300인데요. 자, 인기 대가리 팔리는 놈이 8번 마 거센질주죠. 최근 2연타 때리고 이제 승군했는데, 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거 그래봐야 승군마입니다. 예, 박으로는 1kg 부담은 빼주긴 했습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 안쪽에 1번 마 클린 플라워, 뭐 3번 마 브라운 로즈, 5번 마 브레이드스톰, 9번 마 캠프 케이, 10번 마 연희 일출, 12번 마 일마레. 자, 이런 마필들인데, 자, 이거 11경주는요, 딱 한 마리, 예, 직전 경주에 바람도 좀 불었고 직전 경주 말몰이에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자, 이번 경주 보니까 아주 팍팍 갈아놨습니다. 네, 배당판에서 인기도도 살짝 밀려 있는데, 자, 제대로 메인 승부 한방 때려 먹을 놈. 이게 대가리가 8번마 거센 질주가 팔리지만, 자, 8번마 거센 질주에 갖다 붙이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다. 자, 이번 경주 달러 박스 대가리 하나 있고, 거기에 직전 경기에 전개가 좀 꼬이고도 좋은 모습 보였던 놈 하나, 하나짜리. 고두 놈이 한 방입니다. 8번마 거센 질주는 뒤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자, 요거 11경주 무조건 상한가 한방 때리는 그런 조판인데,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상당히 짭짤한 중배당으로 한방 때릴 것 같으니까요. 8번마 거센 질주 현장에서 대가리 팔리지만, 자, 우리 유튜브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8번마 거센 질주 대가리 팔리는 거 팔리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에 붙이는 아나짜리 한방한 10배에서 15배 정도 보면서 시원하게 한방 예측권 20장 벤츠한테 때리러 갈 테니까 자 11경주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13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13경주 자 2등급에 1200 핸디캡 자 오늘 과천 경마 마지막 13경주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요것도 11경주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의 그런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그 대신 11경주는 8번마 거센질주라는 대가리가 좀 보였는데 불안하다 그랬죠. 대가리 팔리는데. 자, 요 13경주는요. 뭐 하나 지금 이게 대가리가 없습니다. 1번 한생글로리부터 2번 흥바람, 3번 태패션드, 그다음에 7번 투어로즈, 8번 브이칸, 10번 해오, 11번 대박행진, 12번 크레이지 팩터. 맞습니다. 조철이 불러들인 이런 마필들이 입상권 가능성이 있는데. 자, 요 중에는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가 있고, 불안한 인기 마필도 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 불안한 인기 마필로 말씀드리는 마필. 이게 아마 제가 현장에서 볼때 대가리 갈것 같아요. 박병윤의 11번마 대박행진이 직전 경주에 좋은 모습 보였죠. 자, 1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였고, 자, 이번에 이거 선행도 못 가죠. 안쪽에 발 빠른 마필들, 1번 한생글로리부터 4번 이글스 그리프티, 6번 성파, 7번 투어로서 12번 크레이지 팩터. 자, 이게 전부 앞에 붙어가는 마필들인데, 이번 경주 11번마 대박행진이 아마 제가 볼때 현장에서 대가리 갈것 같아요. 이 11번마 대박행진. 자, 상당히 불안한 인기 마필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13경주 자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인데 꼭 여러분들께 적중으로 중배당 한방 때리면서 마무리할 테니까요. 자 불안한 인기만 11번 대박행진 팔리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번 경주에 좋아진 놈 하나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 무리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앞에 가는 놈들 싹 보내놓고 자, 달러박스의 힌트를 드리면 꼭 참고 있다가 날라올 놈입니다. 직전 경주에는 제가 불안한 인기마로 봤었는데, 자, 요번 경주야말로 딱 걸린 달러박스 한 놈. 상태도 기가 막히게 올라와 있고, 꼭 잡고 있다가, 자, 요 놈이 때리고 올라오는 그런 그림에 중배당 한 방.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자, 마지막 13경주. 자, 무조건 상한가 한방갈 테니까, 자, 벤츠한테 때리러 가시자고요. 자, 13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제 제주 교차가 4경주하고 5경주. 야, 오늘 제주 교차. 금요일날 제주 교차 못 먹었죠? 자, 오늘 제주, 토요 경마 제주는 상한가를 또한방 찍어내야 되겠습니다. 조철의 제주 경마. 자, 먼저 4경주입니다. 제주마 3등급 1110m. 핸디캡이고요. 자,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오늘 제주 두 개가 다 달러박스 승부인데. 야, 요거 3등급 1110m. 2번마 경성제일이죠. 경성제일. 왔다. 이게 뭐 완전히 올대가리 팔립니다. 올대가리. 2번마 경성제일. 부담 1.5kg 늘었는데. 야, 얘가 지금 3등급 올라와서 버벅대고 있죠. 얘가 뭐 이렇게 강대가리로 팔립니까? 제가 이거 사전 인기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자, 2번마 경성제일을
이기러 갈 놈이 두 마리, 세 마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만 경성제일이 대가리로 팔린다는 거는 조철이 생각할 때 좀 영어 같아요. 예, 이거 뭐 조르고 와도 후착이고, 이번만 경성제일을 뒤로 돌려놓고, 현장에서 뭐 꺾어갈 수는 없죠. 이 정도 편성에서. 그렇지만 최대한 받치기 정도 이상은 제가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만 경성제일을 받쳐놓고, 직전 경주에 공백 이후에 나와가지고, 야, 이번 경주에 조건이 딱 좋아진 놈 하나가 있는데, 그 놈이 안 팔리고 덜 팔리고 그렇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조건이 좋아진 놈 한 놈. 여러분들께 또 힌트를 좀 드리면, 이놈이, 2등급에서 강급이 된 놈입니다. 자, 이 정도 편성이면은, 이번마 경성제일보다, 제가 볼 때는 이놈이 대가리입니다. 앞방 승부도 가능하고, 2번마 경성제일 때려잡으러 갈 달라박스 한 놈 제대로 골라놨으니까요. 제주 4경주 달라박스. 자, 강급된 놈 한 놈 노린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2번마 경성제일 뒤로 돌려놓고, 자, 달라박스로 승부 붙는 제주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제주 메인 승부 제주 5경주입니다. 예, 한라마 1등급이고요. 1610m 핸디캡. 자, 요 4경주, 5경주 비스꾸레 합니다. 자, 제주 5경주가 요거 메인 승부인데, 자, 제주 4경주에도 제가 인기 대가리 팔리는 2번 마 경성제일이 좀 불안하다. 경성제일이 불안하다. 네, 그러면서 중배당으로 노린다 그랬는데, 자, 이거 제주 5경주도 말입니다. 이게 또 1번 마 달빛 축제가 올 대가리가 팔려요. 야, 이거 뭐, 달빛 축제 역시도 꾸역꾸역 꾸준하게 뛰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라마 1등급, 여러분들 항상 그 제주 경마 보시면 한라마 1등급 조철이 한 구라씩 잘 때리는 게 1등급 말들인데, 매일 같은 놈들이 붙어도 매일 결과가 다르죠. 그만큼 이거는 우리 속된 말로 갠또를 잘 잡아야 되는데요. 자, 이번 제주 5경주는 조철한테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측권 20장 갖다 한방 때리는데, 1번마 달빛축제는 와도 후착이고, 자, 이마필은요, 약간의 공백이 좀 있다가 왔는데, 이게 한라마 1등급 중에서 약한 상대들을 만났습니다. 얘가 대가리 찬스인데 우째 1번마 달빛축제가 대가리 팔리냐 이거죠. 자, 그래서 자, 이번 경주 쌍승식 배당도 아마 두 따블, 세 따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제주 5경주 요거 무조건 상한가 한방 때렸습니다. 자, 대가리 팔리는 1번마 달빛 축제가 아니고, 자, 힘이 차갑고 온 놈, 단기 휴양 갔다 와가지고, 힘이 차갑고 오고, 훈련도 열심히 해놨다는 상태 올라왔다는, 자, 그 놈이 지금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는데, 원단 능력으로는 이놈이 쌍승식까지 머리다. 거기에 기승기수 등짝도, 제대로 또 자가용으로 앉았습니다. 자, 이번 5경주 메인 승부 제대로 한 구라 때려 먹자고요. 제주 5경주에서 상한깜방 상황 낼 테니까. 자, 제주 5경주 메인 승부 무조건 한 구라 가자. 자, 상한가 약속을 드리면서 제주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월 11일 토요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배팅 계획 브리핑 했는데요. 자, 요거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자, 오늘 토요일 경마, 일요일 경마가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자, 오늘 토요일 경마는, 자,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뭐 문자 받으시는 분들, 음성 들으시는 분들, 무조건 제가 한 구라 때려드릴 자신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은 조철하고 함께, 자, 토요일 경마 시원시원하게 한방 때려 먹으면 됩니다. 자, 토요 경마 자신있게 때릴 테니까, 자, 여러분들도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자, 조철도 내일 승부처 다시 안내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내일 추천 경주가 오전장 2경주에 들어갑니다. 2, 5, 8, 9, 11, 13. 2, 5, 8, 9, 11, 13. 제주교차는 4경주와 5경주고요. 자, 메인 승부가 5경주, 11경주, 13경주, 그 다음에 제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토요 경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신 있고
자신 있게 한방 때릴 테니까. 자, 여러분들 기대들 많이 해주시고. 자, 요 방송 끝나기 전에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자, 조철 스타일 구독 꼭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면서. 자, 1월 11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배팅 UCC 조철의 진검다리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입니다.